건선이 왜 생길까요? 이게 이제 뭐 흔히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을 받고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어서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건선의 치료제가 조금 부작용도 심하고 힘든 부분이 많아서 여기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학병원 다니시다가 한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다가 뭐 거기서도 또 썩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했는데 요즘은 엄청 좋은 약들이 많아서 다시 한의원에 가셨던 분들이 다시 대학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흔히들 뭐 얘기하는데 이 건선은 우리 몸에 그러니까 뭐 우리 인체도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 몸에도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 세포도 있고요. 뭐 이상하다 뭐 우리 암 세포도 있겠지만 나쁜 애들도 있고 좋은 애들도 있고 또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밥을 주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면역계라고 하죠. 우리 몸에 있는 경찰들 이제 몸을 잘 돌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쁜 애들을 잡는 이런 애들이 약간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신호를 잘못 받아서요. 지시를 잘못 받아서 약간 이상한 일을 하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좀 잘 다시 이제 고치는 그런 약을 쓰게 됩니다. 건선은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죠. 네. 아닌데 흔히들 이제 피부에 뭐가 많이 있으면 또 부끄럽기도 하고 뭐 또 이게 또 다른 분들이 또 보기에 싫어하는 걸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하여튼 요즘 이제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환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아 제가 20년간 건선을 앓다가 목욕탕을 못 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피부가 너무 깨끗해져서 목욕탕을 가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뭐 제가 고마워할 게 있습니까?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뭐 제 치료를 잘 따라와 주신 환자분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렇긴 합니다. 피부병 하면 아주 옛날에 이제 나병 이런 걸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옮기고 나쁜 병 또 문둥병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요즘은 그런 병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뭐 전염되지도 않으니까 뭐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유전질환은 맞습니다. 물려줄 수는 있는데요. 우리 고혈압도 어떻게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라는 병도 유전질환이거든요. 근데 고혈압 당뇨를 뭐 앓고 있다고 뭐 자녀한테 옮길까 걱정 뭐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는 것처럼 이 건선도 약간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인자 유전성 질환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보니까요. 꼭 뭐 건선이 있다고 우리에도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경과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경과가 있는데요. 이게 한 10명 중 7명은 계속 조금 오래 가는 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뇨병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해도 뭐 그거에 가지고 뭐 이제 자꾸 잘 조절하시면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뭐 천수를 누리는데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뭐 어떻게 조절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저랑 상의를 하시면 되겠죠.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제가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살을 한 밥알 정도 크게 살을 떼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또 약을 쓰시려면 몸 상태가 어떤지 혈액검사 정도 우리 뭐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도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